지금 여러분들 제가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까 유튜브 대통령 그 귀국하는 방송에 한 3만 명 보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그 채팅이 가관이 아니더만. 푸샤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달아놓고 그냥 이재명 지사를 사람 취급 안 하더만. 걔네들은 지금 야, 이재명만 안 되게면 저쪽에게 정권을 뺏겨도 된다는 생각인가? 너무 심하더라고. 응? 너무 심하더라고. 그냥 쟤네들이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그게 과연 민주진영 사람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가 미는 후보가 아니면 이재명이 됐든, 그러니까 이재명만 아니면 저쪽에게 정권을 넘겨줘도 된다는, 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봤어요. 응?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만 아니면 정권이 넘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나는 받았어. 야, 저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응? 지금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계속 나가면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죠. 우리가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면 말을 아끼라고 하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너무 원사이드하게 앞서 나가면요, 적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적들이 많이 생기면 저의 목표는 누가 되든지 민주당 후보가 돼서 나머지 그 대선 후보들의 표를 흡수해야만, 그래야만 겨우겨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제가 정치권에서도 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 참안 짜네요. 뭐가 짠하냐? 뭐가 짠하냐면 이재명은 비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운동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진골이 있어요, 진골. 그리고 한마디로 친노 친문의 적자가 있고 운동권, 민주화 세대의 엘리트 운동권이 있어요. 그 엘리트 운동권에는 스카이대 출신들의 뭐 운동권의 대부인 송영길, 우상호, 뭐 이인영 이런 어떤 엘리트 운동권들이 있고, 그 엘리트 운동권에 끼지 못하는 또 정청래 의원,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늘 민주당에서 비주류의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그거보다 더 비주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지사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변방의 장수라고 하면서 그냥 성남시장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3선, 4선의 어떤 중진들은 이재명 지사를 이 시장 이랬죠. 이재명 지사님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깍듯하게 의원님 그랬죠. 5년 후에 이재명 지사님은 그의 노력과 어떻게 보면 발군의 실력으로, 행정 능력으로 지금은 대권 후보가 됐죠. 그러면 대권 후보, 민주 진영의 대권 후보의 1위를 달린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 본인의 어떤 진골이니, 친노 친문의 어떤 진골이니, 운동권의 엘리트들이니, 그런 정신을 버리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솔직히 뒤에서 이렇게 보면 개무시당이에요, 이재명은. 개무시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냐? 네가 뭘 했다고 네가 대선 후보냐? 여야 할것 없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운동권 그리고 엘리트주의들이 만연해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왜 견고해지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율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친노 친문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슬픔에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에게 모든 지지자들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었는데, 왜 이재명 현상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볼 때 이재명 지사를 보면 비주류고 변방의 장수고 세력도 없고 그랬던 일개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되면서 이상한 지지율의 모습을 제가 보인다고 그랬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보면요, 현재 대권 후보예요.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양복에 똑바로 된 넥타이를 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넥타이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저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판에 올라갑니다. 저는 왜 이재명 지사님이 여기저기서 엄청난 공격을 받아도 지지율이 안 떨어지냐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은 정치의 입문에서 경기도지사에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요, 이미 누더기 옷이 됐어요. 그렇죠? 이미 이재명 하면 형수 쌍욕이나 여러가지 뭐 그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한 사정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열광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그건 뭐냐면 이재명의 언어가 쉬워요. 이재명 지사의 메시지가 되게 거대 담론은 아닌데, 이재명의 목소리는 시민들에게 와닿는 어떤 그 전달력이 있어요. 호소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후보로서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김부선이라는 똥물이 튀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온갖 음해하는 어떤 기사들이 나와도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미 정치권에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누더기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넥타이 하나 삐뚤어진다 그래갖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재명의 지지층을 가만 보면요, 민주 진보 진영도 있지만요, 중도 보수가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견고한 이유가, 중도 보수에서, 즉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1위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죠. 물론 행정가로서. 중도 보수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 하도 조중동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워놨어요. 늘 비주류, 뭐 문재인의 뭐 반대하면 이재명을 자꾸 꼽았거든요. 조중동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요, 정권 교체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소름 돋는 분석일 거예요. 조중동이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각을 싸움을 붙이는 일을 여태까지 4년 동안 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라는 느낌을 받게끔 해놨어요. 착시효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재명 지사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왜? 본인이 비주류고 변방의 장수인 줄 알합니다. 그렇죠? 알지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아주 진골, 성골을 우대시하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조국 정도는 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저 같은 문바 입장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노무현과 문재인의 교집합을 찾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건 제가 제 속에 있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노무현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워했고 그다음에 그런 노무현을 잊지 못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들었고 문재인을 지키고 나보다 더 지키고 싶은 대통령이 문재인이었고 그럼 문재인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에 대해 기대치가 높았고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뭐예요? 너무나 당연한 친노 친문의 진골의 마음이에요. 진골의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재명 지사는 잘 아는 거죠. 잘 알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는 늘 비주류였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류에 연결되는 거예요. 주류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줘야만 이재명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에 5년 전에 이재명을 생각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본인들이 이재명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대권 후보가 됐을 때는 철저하게 대통령 후보로서 예우를 해주고 같이 원팀으로서 밀어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해찬 대표님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은 누가 봐도 친노 친문, 친문은 아니래도 친노 친문의 가장 브레인 역할을 했고 가장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치인이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치인이죠. 그래서 민주평화포럼이라는 사실상 이해찬 대표님의 조직이 이재명 조직을 지지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찬이나 친노 친문의 좌장격인 민주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류 정치인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힘을 받는 거죠. 본인이 부족한 것은 진골이 될수 없고 엘리트 운동권이 될수 없는 이재명에게 엘리트 운동권의 민주당의 진골인 이해찬 같은 정치인들이 옆에서 힘을 실어주면 다른 정치인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재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나중에는 이재명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거기에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의 그 갭을 좁히고 어떻게든지 경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길 경우에 이낙연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완충 작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경수 지사인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님이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지사에게 2박 3일 동안 경남에서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포럼이라는 지역 조직을 경남에서 가장 먼저 출범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당내 지지 기반의 주류가 이재명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의 가장 복심 진골인 김경수 지사의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만나서 원팀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라고 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자고 하고 여기에 이 김경수가 움직였는데, 어? 친노 친문의 계파들이 어떻게 배신을 하고 나가겠어요? 저는 제가 사실 제일 걱정했던 거는요. 그렇죠? 제가 가장 걱정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던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정몽준과의 단일화 요구였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주류 정치인으로, 왜 그러면 노무현은 그 당시에 민주통합당에서, 민주통합당 맞나요? 민주당인가요? 그 당시에 왜 노무현 대통령은 경선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에 압박을 받았을까?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후단협에서 왜 압박을 받았을까? 노무현, 네가 민주화 운동했다고 하지만 너 부산에서 뭐 했는데? 예, 운동권의 주류 정치. 그 당시에 민주당 주류 정치인의 분위기들. 노무현도 변방에서, 지방에서 변호사 하면서 네가 민주화는 했다고 하지만 운동권은 했다고 하지만 너뭐 했는 데가 되는 거고. 어?
네가 대학을 나왔냐 뭐를 나왔냐, 네가 무슨 계파가 있냐, 이게 노무현을 무시했던 가장 큰 언어였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장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의 문재인과 같이 했던 김경수, 더 나아가서 옆에 있었던 수많은 친노의 핵심 멤버들, 유시민,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주류 운동권이었잖아요. 노무현에게 가장 힘을 실어줬던 분들, 유시민, 운동권의 어떤 상징적인 유시민, 거기에 서울대학교 김경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이낙연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제발 지금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이재명 지지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이낙연 지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제가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저평가된 대선 후보로 꼽는 사람이 사실 정세균이에요. 어? 저평가됐어요. 난 좀 우리 정세균 좀 화제를 좀 돌리면, 어? 정세균 후보는 참 저평가돼 있어요. 이분 진짜 사람 괜찮거든요. 어? 이분 진짜 사람 괜찮아요. 제가 대선 후보들을 좀 하면요, 이재명은 그 IT, 어떻게 보면 강 IT 그 우량주고,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였는데, 요즘 뭐 공매도 세력들이 좀 하방을 많이 때려갖고 추천거리는, 그렇죠? 좀 그런 어떤 주식이라고 표현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세균은 저평가 주식이에요. 저평가돼 있어요. 물론 어느새 정세균 전 총리가 나이가 70이 됐어요. 70대. 근데 참 사람도 좋고, 어? 전북에 가면 대통령 소리 들어요. 근데 너무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외 주식, 주식 상장하면 그냥 뭐 첫날 상은 칠 수 있어도 연상은 좀 힘든 주식, 장외에서 굉장히 그 각광받는 주식, 이제 코스닥 진입하면 뭐 장외 주식인데 비상장 주식이죠, 아직까지는. 어? 비상장 주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요, 뭐 박용진이나 이런 카들은 좀 주가 조작하는 것 같고, 박용진은 좀 주가 조작하는 것 같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허위공신에서 주가 좀 뻥튀기 하는 것 같고, 좀 주가 조작이 좀 박용진 같고, 뭐 그 다음에 뭐 이광재, 최문순, 뭐 김두관 이런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잡주라고 하죠. 잡주. 그냥 잡주. 주식 하시는 분들 잡주라는 거 알죠? 그냥 주식은 상장돼 있는데 별로 뭐 그 매력도 없고 뭐 그 뭐 동전주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거죠. 뭐 아주 뭐 우량주 될 수 있는, 죄송하지만 우량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그냥 잡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진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을 했으면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겠죠. 제가 왜 딴 사람들한테는 잡주라고 하고 유일하게 박용진한테만 주가 조작에 의해서 지금 좀 주식이 올라간 주식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주가 조작 걸림은 거래 정지당하고 결국은 22대 그 총선에서 그 상장 폐지당하면 공천 못 받죠. 상장 폐지당하면 공천 못 받거든요. 그냥 문 닫아야지 쌌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정세균은 참 저평가 주식이다. 그다음에 그 성장, 이재명은 성장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은 성장주다. 그래서 이재명은 좀 성장세가 뚜렷한 성장주로 보이고, 요즘 이낙연은 좀 그 고점 찍고 거품 빠지고 있는. 과거에 주식시장 좋을 때 전고점 찍고 지금 다시 거품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낙연은 거품 빠지고 있는 주식이 아닌가. 고점 이미 찍고 내려와서 지금 이제 다시 주가 조정기간이 아닌가. 이낙연은 조정기간, 이재명은 성장주, 그 다음에 조국욱이라는 주식을 제가 좀 한번 분석을 했어요. 조국은 그 비상장 주식인데 언제든지 상장을 하면 연상은 친다. 근데 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여기저기서 그 상장을 막는, 그렇죠? 상장을 막는 그 세력들이 좀 있어서 조국은 가치나 미래 성장 이쪽에 봤을 때는 무조건 성장, 그 이번 대선이 끝나면 무조건 거의 코스피에 편승대 코스닥을 뛰어넘어서 가치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그리고 일단 상장되면 우량주다. 시가총액 거의 한 1, 2위를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조국은 상장되는 순간 시가총액 1위를 넘볼 수 있는, 그냥 상장되는 순간 시가총액 1위지 뭘. 민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보면 그냥 연상 분위기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선택은, 그래서 이런 성장주나 이런 관망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일단은 제가 얘기한 주식들 중에서 결판은 경선이 끝나는 9월 10일 날 최종 승자에게 투표를 해라. 몰빵을 해라. 계란은 분산 투자를, 주식은 분산 투자라고 해서 뭐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대선이라는 주식판은 몰빵을 해야지 이긴다. 선거는 몰빵이다. 흩어지면 죽는다. 어떻게 선거가 표가 나눠져서 이길 수가 있냐? 선거는 한 곳에 집중될 때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한다. 지난 4.15 총선에 몰빵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몰빵하니까 어때요? 대승이 오잖아요. 무조건 투표는 몰빵이야. 전략적 투표? 개나 갖다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몇 표가 나올 줄 알고 전략적 투표를 해요. 무조건 몰빵이다, 선거는. 이기고 보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웃기게 얘기했는데, 좀 우리만큼이라도 이런 둘리 짐 싸자. 둘리 짐 싸자. 둘리 짐 싸고, 제발 이재명 지지자들 이낙연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제발 이재명 지지자분들 이낙연 엄중낙연 그만하시고, 이낙연 무슨 3년 발언 그만 까고, 이낙연의 15% 없이 어떻게 대선을 잡습니까? 그쵸? 이재명 없이 어떻게 민주진영에서 또 대선을 잡겠어요? 진짜 두 분 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또 추미애 대표가 나와갖고, 저는 민주당에서 10% 넘는 후보 4명, 5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재명 지지사의 진짜 팬들이라 그러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적대시해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절대 중심을 잡아주고 어? 으쌰으쌰해서 나중에 구호는 문재인을 지키자 대권 연장으로 그렇게 하면 저쪽도 저는 벌써 구호도 생각해서 문재인을 진짜 지키는 것은 정권 재창출이다 입으로만 문재인 지키자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이낙연 지지자들이나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연장만이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